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 온타리오 렌치에 있는 새 집을 한번 보자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런 집들은 3층 집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2층 집들입니다. 여기 2층 집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네,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이제 플랜 1, 2, 3가 있는데, 네, 여기는 플랜 1하고 2만 있나봐요. 네. 네, 플랜 1하고 2만 있는데, 예, 네, 여기, 네, 플랜 1 먼저 보자고요. 네, 여기 플랜 1을 본다고 하면은 56만 달러고요. 네, 그리고 1370 스퀘어피트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어? 못 보네? 솔드아웃이래요. 다 팔렸구나. 네, 그러면은 플랜 2를 보자고요. 네, 여기 플랜 2는 60만 불입니다. 네, 60만 불에다가, 네, 크기는 1536 스퀘어피트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한번 가서 보자고요. 네, 여기는 60만 달러 집인데, 오, 1, 2층입니다. 네, 1, 2층 집이고, 네, 1650 스퀘어피트 정도. 네, 레지던트 2. 어? 아, 이게 이거구나. 그랜트. 61만 달러. 네, 61만 달러. 네,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네, 여기, 오, 네, 굉장히 크게 1층에 거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1층에 있는 게 좋죠. 이렇게 1층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옆에가 이제 가라지겠죠? 네, 여기 가라지가 이렇게, 네, 있네요. 네, 가라지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런데, 예, 문은 못 연다. 문은 못 연다. 예, 그러면서 여기 1층은 뭐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아담 안에 뭐 있을 거 다 있고요. 여기 이렇게 또 리빙룸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부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부엌이 이렇게 아일랜드가 이제 세 명이 앉아가지고 라면을 또 잘 끓여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다이닝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섯 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만찬을 즐길 수도 있는 곳도 이렇게 또 있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조그만한 페리오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작기는 작지만, 네, 그래도 이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네, 그러면서 여기는, 네, 이 복도인데, 이 복도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거울을 주니까, 네, 이 더 좋네요. 이게 더 커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나가다가, 예, 이 거울을 보고 내가 바지를 입었나 안 입었나를 체크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팬티 입고 밖에 나가면 아주 쪽팔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기 2층을 올라가 보자고요. 여기 2층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여기 2층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 여기 두 번째 거실이 있어. 예, 조그마지만, 예, 이런 두 번째 거실이 있어가지고, 오, 괜찮네. 여기 집이 굉장히 작거든요. 네, 1650 스퀘어피트라고 하면은 2층 집에다가, 네, 그런다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공간 환영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거실이 있어가지고, 네, 소파를 이렇게 뒀는데, 네,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네, 고개 돌아가라는 그런 소리죠. 목 아프라고 이렇게 또 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자마자, 네, 이렇게, 네, 마스터 베드룸이 있습니다. 네, 마스터 베드룸이 있으면서, 야, 저기서 2층에서, 네, 계속 이제 집을 만드시는 분을 볼 수가 있네요. 집은, 야,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러면서 여기는, 네, 마스터 베드룸. 야, 여기 침대가 되게 이뻐요. 네, 침대가 이렇게 가죽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뭐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이쁜 곳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예, 침대 앞에 이렇게 또 서랍장을 둬가지고, 여기다 이제 팬티너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리고 여기 누가 이렇게 또 수갑을 이렇게 또 채워놨어. 네, 수갑 이렇게 또 채우는 것도 이렇게 또 있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는 마스터 베스룸인데, 오, 마스터 베스룸이, 오, 꽤 큽니다. 네, 꽤 크고, 그리고 여기 끝에 이제 샤워장이 있는데, 오, 샤워장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네,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또 되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멋들어진 이런 또 샤워룸이 아닌가. 샤워실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예, 이 옷방인데, 옷방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꽤 쓸만하게 이렇게 또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예, 응가하는데도 굉장히 커다랗게, 예, 여기 또 똥칠을 해 놓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예, 똥칠 하면서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서 여기를 또 돌아가지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네, 방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어? 와, 여기 방 4개짜리예요? 야, 이 집이 작거든요. 네, 이 집이 1650 스퀘어피트인데 방이 4개입니다. 우와, 대박인데.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방을 본다고 하면은 애들 방 이렇게 있고요. 애들 방 이렇게 있고, 네, 여기 집은 한 2만 달러 정도 하고, 네, 크기는 1650 스퀘어피트고, 네, 방이 4개입니다. 4개. 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또 하나 있고요. 네, 방 3개가 쓰는 거고, 네, 그러면서 여기 끝에 이렇게 또 방이 이렇게 또 2개가 있는데, 네,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야, 여기
공주공주안이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다. 네,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든 벽지가 대박이네. 여자아이 방이 되겄고요. 네, 그리고 애프터눈 티. 오, 이거 티 마시는 거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네, 요런 것도 이렇게 또 해놔가지고. 네, 이 방 되게 이쁩니다. 아, 저도 아주 탐나고요. 네, 그리고 예, 클로젯도 이렇게 있고. 네, 그러면서 여기 또 옆에 예, 애들 방이 또 이렇게 또 있는데. 아, 역시 예, 이 남자애들은 공룡 아니니까. 예, 공룡을 이렇게. 네, 차가 이 공룡 이렇게 또 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방 4개. 야, 이렇게 조그만데 방이 4개가 나오다니 대박이고. 예, 그리고 예, 이 세탁장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세탁장은 이렇게 위아래로 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본 이 집은 예, 플랜 2이고 네, 61만 1000달러, 네, 61만 2000달러 정도 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옵션이 안 돼 있는 거여 가지고 옵션을 붙인다고 하면은 뭐 여기다가 옵션에다가 이제 뒤에 뭐 페리오나 앞에 페리오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한 67만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네, 여기 집에 HOA를 본다고 하면은 네, 335달러라고 합니다. 네, 335달러이고 그리고 네, 택스는 2%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새집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새집들은 이 멜로루즈라는 이 택스가 또 따로 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택스가 한 1.1% 정도가 되는데 멜로루즈라고 해가지고 도로도 깔아야 되고 가로등도 예, 세워야 되고 네, 그리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30년 동안 한 0.9% 정도의 택스를 더 받아가지고 네, 여기 이제 재산세를 본다고 하면은 1년에 2% 정도를 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62만 달러다. 네, 그러면은 1년에 한 12,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소리죠. 네, 그래서 조금 네,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네, 새 집에서 살고 그리고 새 동네에다가 네, 그리고 이 새로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좋지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봤는데 이야 여기다 미역줄기를 이렇게 또 심어놨어요. 네, 여기 바로 이제 미역국을 끓이라는 그런 소리죠. 네, 즉석으로 이제 미역줄기 이렇게 또 해놓고 기가 막히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새로운 집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그러면서 예, 이 동네 이 HOA를 내지 않습니까? HOA를 내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또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여기 이 새로운 동네는 예, 게이리드 커뮤니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들 염려가 훨씬 더 적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놀이터가 있는데 오, 애들을 위한 예, 놀이터를 또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예, 애들이 또 굉장히 재미나게 놀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놀이터도 이렇게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또 그늘막도 해놔가지고 낮에 와서 놀아도 괜찮다. 네, 그리고 여기 좀 더 작은 애들을 위한 이런 놀이터들 또 이렇게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이 HO에서 쓸 수 있는 장소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야외를 또 즐길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저기 끝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네, 저기 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이 자쿠지도 굉장히 이제 크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수영장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크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네, 저기에 페골라가 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이제 그늘에서 네, 편히 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저기를 간다고 하면은 네, 클럽하우스 같이 이렇게 또 조그맣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네, 클럽하우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멀티 퍼포스 네, 홀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룸이죠. 네, 여기는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얼마만큼 조금 내고 뭐 파티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네, 당연히 바로 옆에 네, 수영장도 있어가지고 네, 파티할 때 기가 막히죠. 네, 그러면서 여기 야외에서도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게 있고 네, 뭐 당연히 안 열리겠지만 수영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수영장이랑 그리고 자쿠지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클럽하우스 이제 밖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뭐 테이블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앉아가지고 뭐 커피 마시는 것도 있고 네, 굉장히 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또 잘 만들어 놓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늘막도 이렇게 또 있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오, 여기는 또 네, 조그만하게 네, 운동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짐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놔가지고 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곳이 있네요.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어요. 예,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좋고. 예, 그러면서 이게 오피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멀티퍼포스 룸이고요. 네, 빌려서 이제 파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도 오, 여기 굉장히 이쁘다.
네, 이렇게 또 공간도 있고, 네, 그러면서 여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네, 밖에서 손 닦는 곳도 이렇게 또 따로 되어 있고요. 네, 굉장히 이쁘네. 잘 만들어 놓은 곳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자마자 이렇게 이제 바베큐 시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바베큐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고기 구워가지고 여기 앞에서 먹으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HOA를 돈을 내가지고 한 $335를 내거든요. 이 HOA를 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 HOA에는 예, 이 동네에 있는 이런 나무들 관리, 뭐 잔디 관리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쓰레기 청소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하게 되죠. 네, 어쨌든 이 HOA 335달러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려견들을 또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예, 이 개 공원도 있어요. 이렇게 개 데려와가지고 예, 조그만하게 여기서 또 놀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 건너편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동네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찰지 포인트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야, 이런 거 좋다. 새 동네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